마스터. 은평구 신사동 욕실리 모델링. 자, 사이즈가 2400에 1700 사이즈고요. 자, 현재 보니까 반지한데 거의 뭐 전정에 거의 뭐 관리를 안 한 것 같아요. 곰팡이가 됐고. 네, 브릿지 시켜놨어요. 브릿지 시켜놓은 이유는 요 지금 다 앵글벨에 박혀 있는 걸 보면은 한쪽이 지금 현재 보니까 동관인데 동관 배관에 막혔던지 해서 이제 수압 조절을 위해서 이렇게 브릿지 시켜놓은 걸로 보이고 요거 이제 정리할 거고요. 자, 배수구가 있고 자 이렇게 요는 슬라이드 장 들어갈 거고 인토 332-1, 인토 858. 여긴 해바라기. 자, 이렇게 해서 욕실을 만들 예정입니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예. 바닥도 뭐 구배가 완전 뭐 제멋대로라서 이렇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네. 이거는 지금 빠지지도 않네요. 요 앵글벨로는. 자, 현재 여기는 살아있고 여기는 죽어있어요.
Thank you.
은평구 신사동 실내 모델링. 자, 현재 시간이 2시 20분. 자, 이렇게 해서 이 사이즈가 2350에 1650, 사이즈가 투톤으로 했고, 자, 현장은 리빙보드, 1500 슬라이드 장에 인토 33-1에 인토 858 세면기, 바닥은 경사 심해서 200가구로 했고, 여기는 세탁기 자리. 여기는 이제 세제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도록 선반을 했고, 여기는 세탁기, 저는 저쪽에는 그 비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쓰는 전다이형 선반, 1500장에 천정고리 2200, 해바라기 DG003이 이렇게 달아주었습니다. 코너 선반 두 개. 자, 이렇게 해서 욕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.